영화 기생충에 나와서 대박이 난 요리, 짜파구리.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는데 영화 보고서 만들어 먹은 분도 계시죠. 이 기사를 몰아서 일부 레스토랑에서도 아카데미 수상 기념 한우 체크 짜파구리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한우는 물론 송로 버섯까지 추가해서 1인분에 15,000원이라고 해요. 해외에서도 짜파구리 인기 대단한데요. 뉴욕에 있는 한국식 레스토랑에서도 신메뉴로 당당하게 등장했는데 이게 한우가 들어서인지 좀 비싼 것 같네요. 짜파구리 말고 외국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음식 바로 소주인데요. 소주를 먹는 장면과 OST 덕분에 런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세트 메뉴를 시키면 소주 한 잔을 곁들여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래요. 기생충 마케팅 음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한 부잣집의 요 통유리 창문, 시공을 맡은 업체에서는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창과 유리를 특수 제작, 시공했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열풍의 끝판왕 티셔츠도 등장했는데요. 미국 배급사 네온에서는 일명 기생충 가죽 티를 주문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의 흥행도 기분이 좋은데 이 인기가 다른 K-푸드나 한류로도 이어지면 더 좋겠네요. 붉은 진흙에 흠뻑 젖어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펭귄. 어? 펭귄은 눈으로 덮인 남극에 사는데 진흙이? 좀 의아하죠. 남극의 기온이 20도가 넘어서 펭귄 서식지에 눈과 얼음이 녹아버렸거든요. 깃털에 방수 기능이 없는 어린 펭귄은 젖은 채로 오랜 시간 방치되면 저체온증에 걸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온이 올라 비 오는 날이 많아져서 저체온증으로 죽는 펭귄도 늘었고요. 남극은 지구 온난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50년 만에 평균 기온이 3도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거대한 빙하도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남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약 60m나 높아질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계속돼서 자연 생태계가 바뀌면 우리나라는 최소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을 볼 거라는 전망도 나왔어요. 보고서에서 조사한 140개 나라 중 7번째로 심각한 거예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도 걱정이지만 생태계가 망가지는 건 더 걱정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귀여운 펭귄이 진흙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는 모습, 정말 충격이네요. 여러분, 오늘 확진 환자가 정말 많이 나왔죠. 손 계속 깨끗하게 씻고 계시나요? 손 씻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스크도 꼭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우린 내일 만나요. 안녕!